그 체스라는 경기 아시죠? 바둑게임. 체스라는 경기는 인간의 가장 지능적인 어떤 행위로 그 뭐 학계에서 정의를 하고, 이런 체스를 뜨는 지능적인 그 행위를 그 무찌를 수 있는,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기계적인 거, 어떤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지난 몇 세기 동안 인간은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제일 처음에 체스를 뜨는 기계가 나온 것이, 체스를 뜨는 인간하고 체스를 뜨는 기계가 나온 것이 18세기 중후반에 더 메카니컬 턱이라는 기계가 나왔어요. 이 기계는 가면은 인도 사람의 모습을 한 로봇가 인형 같은 거죠. 인형이 체스판 앞에 딱 있고, 체스 돌들이 있고, 사람이 앞에서 체스를 두면은 이 기계가 뚝 움직여가지고 체스를 탁탁 두는 거. 사람이 놀라는 거죠. 어? 이 인형이 어떻게, 이 기계가 어떻게 체스를 두지? 그래서 내가 또 놓으면은 기계가 뚝 움직여가지고 딴 거를 탁 놓고. 이런 기계가 1800년대에 나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기계 속을 보니까 기계 속에 톱니바퀴로 막 이루어져 있었는데, 기계죠. 산업혁명 시대니까 이제 기계의 모습을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는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면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어디에 돋구나고, 기계를 움직이면은 이 기계는 거기에 따라서 딱 움직이는 거죠. 행동은 있지만 브레인은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 1900년대 초에 컴퓨터의 이론이 발견되고 나오고, 그 다음에 1900년대 중반에 실제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이후에 진행이 돼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1990년대 중반에 IBM에서 딥블루라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 슈퍼컴퓨터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은 체스만 뜨는 것이고, 체스만 뜨는 것이 또 목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체스 챔피언, 세계 챔피언인 러시아의 카스파로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그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슈퍼컴퓨터였어요. 1990년대 중반에 드디어 카스파로프와 딥블루 컴퓨터와의 경기가 벌어집니다. 전 세계에 중계방송이 됩니다. 거기서 딥블루 컴퓨터가 카스파로프를 이겨버립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체스는 사람만이 뜨는 굉장히 지능적인 거라고 했는데, 컴퓨터의 기술의 발전이 카스파로프를 이겨버린 겁니다. 몇 년 후에 새로운 방식의 경기가 또 벌어집니다. 이때 또 카스파로프가 또 등장을 하죠. 카스파로프 등장을 했는데, 그때 방식은 뭐냐면은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용을 한 경기예요. 뭐냐면은 카스파로프가 수를 하나 뜨면은 그것을 보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경기를 보고 나는 여기에 뜨겠다, 나는 여기에 뜨겠다, 5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뜬 거를 보고 통계를 내서 제일 많은 것을 골라가지고 이 사람이 놓겠다. 그 투표 방식이죠. 5만 명의 투표, 5만 명의 생각과 카스파로프의 한 명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이름을 카스파로프 대 더 월드, 이렇게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마 저 주관을 한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카스파로프가 이기죠. 이기긴 하는데 카스파로프는 자기가 여태까지 두었던 경기 중에서 가장 힘들고 위대한 경기였다라고는 자평을 합니다. 나중에 5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뜨는 거가 이제 합쳐져서, 생각이 합쳐져서 혼자 뜨는 거죠. 이게 왜 가능했냐면은 옛날에는 불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터넷과 웹이 대중화되고 아주 일반화됐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네.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또 새로운 경기가 하나 벌어집니다. 그 새로운 경기의 이름은 프리스타일, 네? 프리스타일 체스라는 경기가 벌어집니다. 이 경기는 뭐냐면은 사람만 참여를 하거나 팀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제 경기 대회인데 팀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사람 간의 팀인데 사람만으로 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사람과 체스 컴퓨터 프로그램, 체스 또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과 한 팀이 돼서 나올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이제 새로운 시도죠. 이렇게 돼서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체스 대가가 혼자만 나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체스 대가 세 명이 우리 팀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팀으로 나가거나, 굉장한 협업과 협동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램만 나온 거가 있어요. 굉장히 비싼 새로 자기가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 또 참가를 하거나 어떤 사람은 나하고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둘이 같이 참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팀들이 이제 경기를 벌인 거예요. 놀랍게도 최종 우승자가 누구였냐면은 체스의 대가들로 이루어진 그룹도 아니라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비싼 체스 프로그램도 아니고 영국에 있는 두 명의 아마추어 체스 플레이어가 두 명의 아마추어가 아주 값싼 체스 프로그램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체스 프로그램에 그 사람들 인터뷰에 하면 60불 정도 한 6만 원 정도 되는 소프트웨어를 몇 개를 사다가 참가한 팀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이제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기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두 명이 아마추어가 딱 있는데 값싼 체스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 몇 개 다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상대방에서 수를 두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옆에 사람과 활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최종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서 두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분리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새로운 모습이었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었던 세컨 브레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스토리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앞으로의 미래의 시대는 엄청나게 고성능의 컴퓨터 한 대 아니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한 명 이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컴퓨터에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잘 자유스럽게 나의 마치 나의 세컨 브레인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미래에서 요구되는 모습과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Now You See It이라는 책입니다. 캐시 데이비슨이라는 듀크 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ttention blindness라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attention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주의 이런 거잖아요. 주의인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뭐 관심을 가지는 거, 내가 관심이 있는 거, 아, 저게 관심이 나도 모르게 가는 거, 뭐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attention이라 그러면은. 그럼 attention blindness는 attention이 이제 없는 거죠. 막힌 거죠. attention이 안 보이는 거죠. 어텐션이 사라진 거. 이거를 어텐션 블라인드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얘기를 보면은 아이는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어텐션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다 아이 어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랑 어느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빨리 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아 이거 개미가 있네. 저 돌은 왜 저렇게 생겼지? 어머 저기 구름은 또 저렇게 생겼지? 저기 나무는 왜 저래? 어 저 꽃은 또 무슨 색깔이야? 모든 것이 얘의 어텐션을 다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니까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필요 없는 거야. 저거는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는 아이를 손녀를 이렇게 보면은 아우 너 이리 와 이러면서 이 꽃을 봐. 꽃이 너무 이쁘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어텐션을 주는 겁니다. 너는 이곳에 어텐션을 줘야 된다. 이 아름다운 꽃에 너는 어텐션을 주고 다른 것에서는 어텐션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게 교육이 되고 학습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 자체는 어텐션을 너가 앞으로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어디에 어텐션을 주고 어디에 어텐션을 주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요. 너는 어디에 어텐션을 주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텐션이 생기고 다른 쪽에 어텐션이 블라인드되고 막히고 그렇게 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사회를 살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육이나 아니면 부모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교수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2000년대 초에 애플에서 아이패드라는 지금 아이폰 말고요. 아이패드라는 이제 기기를 전부 이제 그 기부를 받아서 듀크 대학의 신입생들한테 전부 나눠준 적이 있대요. 나눠주고 이걸 어떻게 써라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아이들이 저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를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찰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와서 아니 우리도 듀크대학 학생인데 우리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우리한테도 아이패드를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저자가 아이들한테 그러면 너가 이걸 쓰고 싶으면 이걸 받았을 때 공부에다가 아니면 학교 생활에다 어떻게 활용할지를 네가 제안서를 한두 페이지 써서 내봐라.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아이들한테 그걸 줬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들이 발견이 됐대요. 애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저자도 그렇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조그만 전자기기를 음악을 할 때 수업을 할 때 숙제를 할 때 아이들하고의 그 어떤 협업을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활용하는 모습을 이제 새로운 모습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 아이패드라는 기기를 줬더니 아이들의 그동안 가지고 왔었던 어텐션과 어텐션 블라인드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흔들어 놓더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만 기기 하나가, 도구 하나가 아이들의 어텐션을 이쪽으로 몰고 이 관점에서 또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디지털 쪽으로, 디지털적인 논리, 디지털적인 창조 이런 쪽으로 어텐션을 갖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를 살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디지털적인 정보적인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서 21세기에 꼭 필요한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텐션, 블라인드니스가 아니고 어텐션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회를 아이들한테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 디지털적인 행동 방식, 디지털적인 사고 방식, 디지털적인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10년 전 이럴 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영국, 싱가포르, 뭐 미국,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교육 과정에 ICT, 를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뭐 그런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었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교육과정이 있었고 또 각 교과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ICT 기술을 이용해서 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도 되고 그렇게 왔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아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또 새로운 어떤 디지털 환경을 경험해 주기 위해서 최근에 스마트 학교, 스마트 교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이 또 그런 곳에 더 잘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보적 사고 혹은 누구는 또 계산적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적인 사고 방식이 나의 문제, 내가 생물을 하건 법학을 하건 의학을 하건 뭐 문학을 하건 그쪽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적용이 돼서 그쪽의 문제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새롭게 정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목적 때문에 디지털 기기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에서 더 벗어나서 그런 디지털적인 사고를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교육계에서 어떤 트렌드가,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영국에서 2014년 올해 가을부터 영국의 모든 5살부터 16살 때까지의 모든 아이들이 필수 과목으로 의무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하는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을 이번 가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이제 한번 해보자 하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Hi everybody. This week I'm proud to join the students, teachers, business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aking big new steps to support computer science in America's schools. Learning these skills isn't just important for your future. It's important for our country's future. If we want America to stay on the cutting edge, We need young Americans like you to master the tools and technology that will change the way we do just about everything. That's why I'm asking you to get involved. Don't just buy a new video game. Make one.
Don't just download the latest app. Help design it. Don't just play on your phone. Program it. No one's born a computer scientist, but with a little hard work and some math and science, just about anyone can become one. This week is your chance to give it a shot. And don't let anyone tell you you can't. Whether you're a young man or a young woman, whether you live in a city or a rural area, computers are going to be a big part of your future. And if you're willing to work and study hard, that future is yours to shape. Thanks, everybody. 21세기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는 뭐 많은 보고서들에서 나름대로 얘기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나름대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창의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창의, 창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창의는 융합과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럼 융합과 연결은 최근에 디지털 환경이나 디지털 기기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정보, 디지털 기반의 창의적, 창조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개방, 오픈을 바탕으로 한 공유, 그 다음에 협업, 그런 역량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강조되었었던 경쟁과 소유와 뭐 이런 것들은 산업 경제 시대에 아주 필요했었던, 아주 유용했었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서 필요한 역량은 오픈하고 오픈된 기반에서 서로 공유하고 협업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개방과 공유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윤리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시대의 윤리의식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